자들은 잘 하셨을 거고. 네. 예, 오늘은 화폐 시간 같이 공개할 차례죠. 요 화폐 시간 같이 해서 그 문제가 구성이 되면 얘도 이론하고 계산을 낼 수가 있어요. 이론하고. 아, 이론적인 차원에서는 일단 이제 제일 많이 활용하는 게 일단 저당 상수예요. 그래서 거기 그 1번 문제 1번 지문 보면 주택 마련을 위해 은행으로부터 원리금 균등분할 사업 방식으로 주택 구입 자금을 대출하는 가구가 매월 상환할 금액을 산정할 때 저당 상수 쓴다라고 해놨어요. 그죠? 그 밑에 2번 문제도 2번 지문에 그렇게 해놨죠. 자, 원리금 균등 사업 방식으로 주택 저당 대출을 받은 경우에 저당 대출의 매기 원리금 상환액을 계산하려면 뭐를 쓸수 있다? 예, 저당 상수를. 근데 뒷페이지 넘어가서 문제 3번 있죠? 3번에 3번 지문 가면 원금 균등 상환 방식으로 주택 저당 대출을 받은 경우에 저당 대출의 매기간 원리금 상환액은 저당 상수를 이용해서 계산한다 그래서 틀린 거예요. 이게 원금 균등이라고 그랬으니까. 예, 그래 놓고 이제 이 4번을 가면 이게 작년에 나온 거예요. 거기 기억을 보시게 되면 은행으로부터 주택 구입 자금을 대출한 가구가 매월 상환할 금액을 산정할 때 감챙 계수를 사용한다 그래서 틀린 거예요. 참 꾸준히 주죠. 예, 그래서 이론적인 부분에서의 저당 상수에 대한 거는 이제 구별할 수가 있으셔야 돼요. 그죠? 예. 그다음에 이제 뭐를 하나 이제 알아두시면 되냐면 연금하고 일시불 있죠. 예, 그거 이제 구별할 수 있으시면 돼요. 근데 아, 일시불을 얘기를 할 때는요. 여기 보시면 우리가 이 1원이라는 게 원금을 나타내요. 그죠? 그러니까 현재 1원에 N년 후에 가치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표현이에요. 현재 1억 원에 5년 후 가치. 그죠? 또는 5년 후 1억 원에 현재 가치 이런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금액이 이렇게 한 번만 명시가 돼요. 그죠? 그러니까 그말 자체가 딱 주어져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연금을 물어보잖아요. 이 매라는 표현이 들어가요. 그래서 매년 또는 뭐 매월 뭐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이 연금의 의미는 동일한 금액을 일정 기간 동안 적립하는 개념. 그런 또는 일정 기간 동안 받을 연금을 현재 가치로 환원했을 때, 그렇죠? 예, 그런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 1번 문제 보시면 3번에 정년퇴직자가 매월 연금 형태로 받는 퇴직금이 있죠. 이거를 일정 기간 후에 적립한 후에 달성되는 금액을 쓸때 연금의 미래 가치 계수 쓴다고 해놨죠. 예, 그게 이거예요. 정년 퇴직한 다음에 매년 100만 원씩 받는데요. 이거를 쓰지 않고 계속 적립했을 때 이 돈의 합계가 얼마가 될까? 안 쓰고 모으면. 네, 이거 쓸때 이제 연금의 미래 가치 계수라는 걸 쓰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가 제목에서 보게 되면 이런 거예요. 그러면 요게 매 기간 내가 적립하는 뭐겠어요? 연금이죠. 여기에다가 뭐를 곱하면 미래 가치 계수를 곱하면 그러면 이 연금에 뭐를 구할 수 있다. 예, 미래 가치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요게 식이 이렇게 되면요.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이제 분수식에서 보면요.
연금의 미래가치계수를 줄여서 내과계수라는데요. 우리가 여기 이렇게 식이 주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요 계수 앞에 있는 얘를 구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죠? 그게 이 분자예요. 네. 그래서 얘가 연금의 내과라는 게 연금의 미래가치라고요. 그러면 얘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매기간 적립할 돈이 있죠. 예,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매년 얼마씩? 100만 원씩. 여기다 이 개수 곱하면 얘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요런 표현이 나오면 이제 연금의 미래 가치 계수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해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반대로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 있죠? 그거는 이제 이렇게 쓰는 거죠. 매월 50만 원씩의 임대료 수입이 발생해요. 그죠? 예, 이 돈을 현재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을까? 그죠? 예, 이돈쓸때 연금의 현재 가치계수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앞으로 매달 무슨 형태로, 연금 형태로 지급받는 것보다 일시불로 받으면 얼마가 될까? 뭐 이런 거 계산할 때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2번 문제 보시면 2번에 4번 지문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매월 말 50만 원씩 5년간 들어올 거라고 예상이 되는 임대료 수입의 현재 가치를 계산하려면 저당 상수의 역수를 활용할 수 있다고 해놨죠. 예. 저당 상수 역수가 뭐겠어요? 그거죠. 우리가 여기 미래 가치 구할 때 내과 계수, 연금의 내과 계수, 감채 기금 계수 있고요. 현가 계수 있고, 연금의 현가 계수 있고, 저당 상수 있잖아요. 이거 기억하시죠? 이모티콘. 그러니까 요렇게 역수고 이렇게 역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당 상수의 역수니까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를 활용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서도 역수도 꾸준하게 물어봐요. 1번 문제는 틀린 게 뭐냐면 연금의 미래 가치 계수는 저당 상수의 역수라고 해서 틀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예, 문제를 구성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2번 문제에 대한 부분에서도요. 예. 거기 보면 3번에 5년 후 주택 구입에 필요한 자금 5억 원을, 3억 원을 모으기 위해서 매월 말 불입해야 되는 이 적금액을 계산하려면 3억 원의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를 곱해서 구한다라고 해놨잖아요. 근데 이거는 5년 후 주택 구입에 필요한 자금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연금의 내과 계수와 반대 개념인 거예요. 여기는. 그걸 우리가 구할 때는 감채인 계수를 써요. 그러면 감채 기금의 의미는요, 빚을 갚기 위한 저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거기에 뭐라고 해놨냐면요, 5년 후 주택 구입에 필요한 자금 얼마? 이거는 주는 거예요. 뭐는? 연금의 미래 가치는 얘는 주고 얘를 만들기 위해 매기간 내가 얼마씩 적립해야 되느냐는 것 있죠. 예, 이거를 구할 때 감채인 계수를 쓰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연금의 내과 계수하고는 반대죠. 예, 여기는 매기간 내가 불입하는 이걸 구할 때 합계를 구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연금이 들어가면 총액 구하는 거예요. 감채인 계수하고 저당 상수는 그 총액을 나눈 할부금을 구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이론에 대한 부분에서는 예, 그런 정도는 이제 구별을 할수 있으시는 게.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잔금 비율하고 상환 비율 아시죠? 잔금 비율하고 상환 비율 합하면 뭐가 돼요? 많이 좋아지신 거죠? 그렇잖아요. 처음에 잔금 비율과 상환 비율 얘기했을 때
그게 무슨 소리냐 이렇게 했는데 일이 된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2번 문제 5번에 상환비율과 잔금비율 합하면 일이 된다고 그랬고요. 뒤로 넘어가시면 문제 3번에 잔금비율과 상환비율의 합은 0이 된다 그래서 틀린 거죠. 그죠? 그리고 2번에 가면 연금의 현재 가치 개수와 감채 개수는 역수 관계에 있다니까 틀린 거죠. 그리고 3번은 원금이 아니라 원리금 준등이고요. 그 다음에 이 방식에서는 달리 계산이 아니라 복리 계산이죠. 이자에 대한 이자 계산하니까. 그래서 5번에 보면 현재 5억 원인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주면은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일시불이 있죠. 예,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현재 5억 원인 주택가격이 매년 전년 대비 5%씩 상승한다고 가정할 때 5년 후의 주택가격은 일시불의 미래가치계수를 써서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시불이라는 표현이 들어갈 때는 이렇게 주어지는 거예요. 이게 일시불의 미래가치계수예요. 현재 1원의 N년 후의 가치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5억 원 있죠. 현재 5억 원이에요. 근데 얘가 매년 5%씩 가치가 올라간대요. 그렇게 가정하면 얘가 5년 후에는 얼마가 될까요? 5억짜리가. 네, 그것 쓸 때 일시불의 미래가치계수 쓴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집이 있잖아요. 현재 시세가 5억짜리예요. 네, 근데 이게 계속 주변 시세 보니까 매년 한 5%씩은 시세가 뛰어요. 그럼 5년 후에는 얘가 한 얼마 될까? 그런 거 구할 때 일시불의 미래가치계수 쓰는 거예요. 그거. 그래서 이제 4번 문제를 보시면 아까 우리가 기억이 틀렸다고 그랬죠. 예, 근데 니은을 봤더니 연금의 현재 가치 개수하고 저당 상수는 무슨 관계다? 예, 역수예요. 그 다음에 자 디귿에 보면 연금의 미래 가치라고 해놨죠. 매기간마다 일정 금액을 불입해 나갈 때 미래 일정 시점에서의 원금과 이자의 총액 있죠. 그게 연금의 미래 가치죠. 그렇죠? 매년 이렇게 들어갔을 때 이거 합계가 얼마냐 이거 구할 때 그게 연금의 미래가치라는 거죠. 개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연금의 미래가치 개수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기간 내가 불입하는 연금에다가 연금의 미래가치 개수를 곱하게 되면 그 연금의 합계인 연금의 미래가치를 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아까 여러분 아이고. 아까 여러분들에게 그거 설명해 드린 게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 시계 이렇게 돼 있을 때 우리가 개수 앞에는 요거 구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뭐가 되고요? 연금의 미래 가치. 우리가 구하는 게 이게 목적일 때 얘를 구하기 위해서 뭐가? 이거는 준다는 얘기죠. 매기간 100만 원씩. 네. 여기다가 얘를 곱하게 되면 이 연금의 합계를 구할 수 있다는 거죠. 합계. 네. 그런 내용이죠. 네. 그리고 이제 5번 리을에 가면은 일시불의 현재 가치 개수는 할인율이 상승할수록 커진다라고 해놨죠. 그러면 틀리겠죠. 요거 우리가 화폐 시간 가치 할 때 계산하는 요령한 거 기억하시나요? 예, 미래 가치를 계산할 때 미래 가치는요. 현재 가치가 클수록 이자율이 높을수록 기간이 길수록 미래 가치는 커진다라고 그랬고요. 기억하나요? 현재 가치를 구할 때는요. 미래 가치가 클수록 할인율이 작을수록 기간이 짧을수록 현재 가치가 커진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게 기초라고. 그렇죠? 이게 처음 인용이 된 거예요. 근데 이게 기초 개념이에요. 기초. 미래 가치 계산할 때 요 세 개의 크기에서 결정이 되고요. 현재 가치 구할 때도 요거 세 개의 크기에서 결정이 돼요. 그러면 얘네를 제가 볼 때는 한번 재활용을 하잖아요. 예, 그러면 이거 박스 문제를 한번 낼 수도 있어요. 박스 문제를 주고 뭐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죠? 현재 가치가 클수록 미래 가치도 커진다. 뭐 이런 질문 들어가는 거죠. 그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래서 이런 거죠. 현재 가치를 구하기 위해서는 미래 가치
그 다음에 할인율 기간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또는 얘하고는 관계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유도하겠죠. 관계 있을 거 아니에요. 알아야지 구할 수 있으니까. 그런 맥락으로. 요게 이제 어떤 패턴이냐면요. 기출에서 갑자기 안 나오던 지문이 한번 등장하잖아요. 그러면 얘를 또 재활용을 해요. 그러니까 대비하란 얘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문제로 만나보게 될 거예요. 나중에 이제 모의고사 이제 할때 보게 되면. 그 다음에 실상은 계산에 대한 거는요. 크게 뭐 중시하거나 하실 거는 아니고요. 그리고 우리가 앞전에 계산에 대한 거를 한번 더 다뤄봤던 거죠. 뭐 그런 요건 정도로 여러분들이 정리하셔도 무난할 거다. 뭐 이런 얘기고요. 그리고 근래는 계산에 대한 것을 문제가 이론에 대한 게 나왔기 때문에 계산을 다시 내기도 또 쉽지가 않은 게 뭐냐면요. 물어볼 수 있는 게 제한적이잖아요. 왜냐하면 저당상수를 구하라고 할 수도 없고 줘야 되거든요. 또 연금의 미래가치계수도 줘야 되거든요. 아니면 3년 이내로 주든가. 근데 3년 정도 주는 거는 이미 출제했다는 얘기죠. 근데 학생분들의 입장에서는 그게 되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거기에 6번에 보시면 투자 자금은 부동산 구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3년 동안 매년 연말 3천만 원씩을 불입하는 정기 적금에 가입하였다 이런 얘기잖아요. 이 적금의 이자율이 복리로 연 10%라면 3년 후이 적금의 미래 가치를 구하시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뭐를 알아야 되냐면 연금의 내과계수를 알아야 돼요. 근데 연금의 내과계수가 뭐 이렇게 돼 있거든요. R분의 1 플러스 R의 N승 마이너스 1로. 그러면 얘를 알아야 되고 여기다가 또이 식을 대입이 될수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조건은 이자율 몇 프로? 10%. 이렇게 돼 있을 때. 그러면 1 플러스 0.1에 3승 있죠. 예, 얘가 1.331이에요. 마이너스 1이라고요. 이거 우리가 한번 해봤던 거죠. 이자율 10%고요. 기간이 1년일 때는 1.1 나오고요. 2년이면 1.21, 3년이면 1.331, 뭐 이렇게 했던 건데요. 그러면 얘 계산하면 이런 얘기잖아요. 0.331을 0.1로 나눠야 되죠. 그 나누면은 나오는 게 3.31인가 떨어질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 3천만 원 곱하기 3.31 있죠. 예, 그러면은 9,930만 원 이렇게 나온다고요. 근데 이거를 이해해서 대입하기는 쉽지 않죠. 예, 그래서 또 자주 나오는 유형도 아니기 때문에. 예, 다만 이제 이론으로 이런 요령이 나왔을 때는 단순하게 대입해서 푸실 수 있어도 계산에 대한 거를 내가 모든 걸 커버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오히려 스트레스 받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게 문제는 복잡하게는 잘안 주니까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투자 분석 기법에 가면요. 제일 먼저 나오는 게이 현금 흐름 측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서 여러분들 이거 아시죠? 예, 거기 1번 문제 있죠? 예, 1번 문제는 이거 물어본 거예요. 가로 안에 들어갈 게 뭐냐를 물어봤잖아요. 그죠? 자, 임대 단위당 연간 예상 임대료에다가 임대 단위수 곱하면 그게 가능 총소득 나와요. 근데 A가 가능 총소득인 애가 2번하고 5번밖에 없어요. 예, 근데 우리가 그 다음에 나오는 순서가 가유순이지. 가순유가 아니잖아요. 누가 봐도 답이 5번이죠. 이거는 그냥 이거 순서만 알면은 답을 채울 수 있는 수준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뒤로 넘어가시면요. 2번을 가보시면 이렇게 해놨어요. 1번이 뭐예요? 가능 총소득. 2번이 유효 총소득. 3번이 순영업소득. 4번이 세전. 5번이 세후. 이 순서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이게 오지선다의 구성이 가능하다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예, 틀린 게 그래서 3번 준 거예요. 순영업소득은 유효총소득의 각종 영업의 수입을 더한 소득으로 이렇게 해놨잖아요. 근데 순영업소득을 구하려면 어떻게 돼요? 유효총소득에서 뭐 빼야 돼요? 영업경비를 빼야 되죠.
영업의 수입을 더한 게 아니죠. 빼고 나온 게 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할 때 이렇게 해드리죠. 가이웃은 전후 공경부서 이렇게 해주잖아요. 그죠? 순서로 그렇게 잡아서 설명해드리는 이유 아시겠죠? 네. 네,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에서 보시면 그 4번에 이렇게 놨죠. 세전현금흐름은 순영업소득에서 부채서비스액을 차감한 소득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뭐 빼면요. 부채서비스액을 빼면 얘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이웃은 전후 공경부서 얘의 흐름은 꼭 알아두시는 게 필요하죠. 그리고 이거를 또 재활용을 해야 하네요. 재활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 왜요? 거기 밑에 문제 4번 있죠. 4번은 이게 작년에 나온 거예요. 작년에. 자, 틀린 거 물어봤죠. 틀린 거. 자, 여러분들이 그 3번 지문을 가보시면 세전 현금 흐름은 지분 투자자에게 귀속되는 세전 소득을 말하는 것으로 순 영업 소득에 부채 서비스액을 가산한 소득이라고 그랬죠. 순 영업 여기 보시면 순 영업 소득에서 부채 서비스액을 뺀 게 세전이죠. 그렇죠? 예. 네. 근데 이거를 가산했다고 틀리게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꼭 알아두셔야겠죠. 가이웃은 전후 공경부서 이렇게 했을 때. 그죠? 그리고 요거는 기억하시나요? 가능 총소득하고요. 유효 총소득하고 순영업소득 있죠. 얘네 세 가지는 지분 투자액 또는 총 투자액. 어디에 대한 결과라고 그랬어요? 총 투자액. 세전하고 세후가 들어가면은 얘네만 지분 투자액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3번 지문이 세전 현금 흐름은 지분 투자자에게 귀속되는 세전 소득을 말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전서부터는 누구에게? 지분 투자자에게 귀속되는 소득이라는 거. 그래서 이제 뭐 그런 표현으로 좋기 때문에 얘네 용어 정도는 알아두셔야 돼요. 뭐에서 뭐를 빼서 뭐가 나온다는 것 있죠. 예. 근데 나중에 이제 이것도 있겠죠. 거꾸로 세전에다가 부채 서비스액을 더하면 얘가 나와요. 그렇잖아요. 예. 이제 그렇게도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또 순서가 또 헷갈리면은 또 아니지 빼는 이거 빼야 되는데 왜 더해야 된다고 그래? 그걸 또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그 파트가 이해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중요한 거예요. 잘 나오니까.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기 1번서부터 1번, 2번, 3번, 4번, 5번 있죠? 예. 뒤로 넘어가시면 6번 있죠? 그죠? 예. 여기까지 이제 이론적인 부분으로 낸 거고. 그렇잖아요. 7번서부터는 또 계산 논리가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일단은 제가 볼 때는 계산적인 사고보다는 뭐가? 그렇죠? 이론에 대한 게 정확하게. 그러니까 이 용어들을 다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뭐에서 뭐를 빼면 뭐가 나오고 뭐에서 뭐를 더하면 뭐가 될 수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순서 입각해서 정리가 좀 되셔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예, 그런 내용 정도 알아두시는 게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5번에 가면 유효 총소득을 산정할 때 다음 중에서 필요한 항목이 모두 몇 개냐를 물어봤죠. 그러면 여기서 얘를 구해야 돼요. 뭐를? 유효 총소득을. 그럼 얘 구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뭐 빼요? 이게 나오는데요. 이거를 여러 번 시험해 보게 되면요. 자, 160페이지 있죠. 옆에 문제 2번이 있죠. 2번에 2번 지문을 가면 유효 총소득은 가능 총소득에서 공실 손실 상당액과 불량 부채에 대한 충당금을 차감하고 기타 수입을 더해서 구한 소득이라고 해놨죠. 근데 그 밑에 3번 문제 가시면 2번 지문에 유효 총소득은 잠재 총소득에 공실 및 불량 부채에 대한 손실과 기타 수입을 반영한 것이다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래놓고 이제 5번에 박스에 준 거죠. 임대료 수입, 영업소득세, 이자 상환액, 영업의 수입, 영업경비, 감가상각비 이렇게 줬잖아요. 그럼 얘 구하려고 그러면 두 개밖에 없어요. 일단 얘가 임대 수입이니까. 그렇잖아요. 네. 그리고 얘가 뭐겠어요?
이 기타 수입이 영업의 수입이라고요. 영업의 수입. 그러면 영업소득세는 안 들어가죠. 예. 그 다음에 이자하고 그 이자 상환액도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잖아요. 영업경비도 안 들어가죠. 예, 여기 있으니까 영업경비가. 감가상각비도 세금 계산할 때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 구할 때 반영하는 건 두 가지예요. 임대료 수입하고 뭐 영업 외 수입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항목이 몇 개다? 두 개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은 이 순서에 대한 흐름을 알고 있을 때 답을 맞출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희한한 게 이렇게 할 때는 그래도 조금 나아요. 예, 근데 실전에 가서 이게 탁 부딪혔을 때 일단은 뭐를 물어보는지가 빨리 판단이 돼야 되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무수히 많은 뭐를 통해서 연습을 통해서 그걸 극복해 나가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그리고 뒤에 가시면은 문제 6번 있죠. 예. 다음 투자 분석의 현금 흐름 계산에서 순영업소득과 세전 지분복귀액을 선정하는데 각각 필요한 항목을 고른 거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그래서 저희가 이거 두 가지 해드릴 때 이렇게 해드린 거죠. 여기서 구하고자 하는 것이 순영업소득이잖아요. 여기까지고. 그 다음에 여기 기억하시나요? 여기. 전번호인데 여기 세전까지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여기까지.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는 뭐 빼냐면 공 경이에요. 공이 뭐예요? 얘는 그렇죠? 영업 경비잖아요. 그러면 순 영업 소득을 구하기 위해서는 그 안에 들어가게 되면 자, 그 기타 소득이 있고 매도 비용이 있고 취득세가 있고 미상환 저당 잔금이 있고요. 재산세가 있고 양도 소득세 이렇게 해 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구하려고 그러면 여기서 공실에다가 빼고 그 다음에 뭐 더 해줘야 돼요. 기타 소득. 그러면 이제 유효 총소득이 나오죠. 그러니까 예, 거기에 들어갈 때 기타 소득이 하나 들어가야겠죠. 예, 그 다음에 뭐 하나 들어가야 되냐면 재산세가 들어가야 돼요. 경비 계산할 때 있죠. 재산세는 보유세니까 들어간다고요. 예, 그러니까 순영업소득 계산할 때는 그거 두 가지예요. 근데 여기 있는 자 세전 지분복귀액 있죠. 여기 가가 뭐였어요? 가가 매도가격이에요. 여기서 뭐를 빼면 예 매도경. 그래서 여기가 우리가 세 번째를 딴 게 두 글자가 같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나오는 게 뭐예요? 여기서 뭐 빼요? 미상환 저당잔금을 빼면 그러면 세전이 나온다고요. 그러면 거기서 보면 매도비용 들어가야겠죠. 매도 경비니까. 그죠? 그 다음에 미상환 저당 잔금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들어가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제 그거를 구해서 예, 우리가 대입하라고 이렇게 준 거죠. 그러니까 몇 개 구하면 돼요? 두 개 이렇게. 그래서 이것까지 해드린 이유는 아시겠죠? 지분 복귀까지 이렇게. 순서를 잡아드린 이유가 예, 이게 그러면 또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요거는 항상 익숙해지셔야 돼요. 가요 순전호 공경부서하고 가경 순미 전본후 이렇게 해가지고. 그럼 만약에 글자 채워놓거나 뭐해서 더해서 뭐 이런 거 나오면은 우리가 그래도 쉽게 대입할 수 있어요. 그죠? 해볼만한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런 거를 안 놓치시는 게 필요해요. 여기 계산에 대한 논리보다는 그렇겠죠. 우리가 그 계산 혹시 하라고 그러면요. 그 거기 보면 예 제일 먼저 뭐부터 구해야 되냐면 이거부터 구해야 돼요. 가능 총소득. 근데 가능 총소득 어떻게 구하냐면요. 두 가지예요. 두 가지. 거기 7번을 보면 건축의 연면적이 1800이죠. 근데 유효 임대 면적이 80%라는 거예요. 그러면 1800에 80% 있죠. 예, 계산하면 얼마 나오냐면 1440인가 나올 거예요. 근데 이 중에서 임대료가 5,000원 받는 거예요. 거기 박스에 보면은 연평균 임대료가 5,000원이죠. 그러면 1,440 곱하기 5,000원을 곱하시면 그럼 얼마 나온다? 720 나오죠. 그럼 얘가 720이에요. 그런데 그 박스에 보시면 평균 공실률이 몇 %래요?
720에 10%면 72만 원이죠. 예, 근데 기타 소득은 없어요. 예, 그러면 요거 빼면요. 648만 원 나와요. 그죠? 그런데 영업경비가 유효총소득의 50%래요. 그럼 648만 원의 50%면은 여기 절반으로 나누면 되죠. 이렇게. 그대로 절반 빼면 되니까. 그러면 얘가 324만 원. 이게 답이죠. 왜냐하면 순영업소득과라고 그랬으니까. 그렇죠? 네. 그 다음에는요. 옆에 가시게 되면 8번 문제 있죠. 8번 문제는 거꾸로 호당 임대료가 600이래요. 예, 600인데 거기 보시면은 임대 가능 호수가 몇 호? 그러면 600 곱하기 40 해야 돼요. 그럼 2억 4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 총소득이 먼저 빨리 구해져야 돼요. 가능 총소득이. 그래서 자, 그러면 가능 총소득이 2억 4천 나왔죠. 예, 근데 공실이 몇 프로냐면 10%예요. 그러면 2억 4천에 10%면 2,400이라는 걸알수 있어요. 그러면은 유효총소득이 2억 1,600이에요. 그쵸? 네. 그럼 그 순수익각에서 나오죠. 거기 보면 1번 지문에 유효총소득이 2억 1,600이다. 그렇잖아요. 근데 영업경비가 1,600으로 줬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순영업소득이 얼마겠어요? 2억이죠. 그러면 2번 지문도 맞는 표현이죠. 아니, 거기 보시면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한 다음에 밑에 지문이 있잖아요. 이게 맞냐 틀리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계산해 봤더니 유효총소득이 2억 나왔잖아요. 아, 2억 1,600. 그리고 이제 영업경비 1,600 줬으니까 순영업소득이 2억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여기서 뭐 빼야 돼요? 부채서비스액 빼야 되는데 원리금 상환액이 9천이잖아요. 네, 그러면 9천 빼면 얼마겠어요? 1억 1,000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전이 1억 1,000 나왔다고요. 그럼 세전이 1억 1000까지는 맞는 거죠. 네, 그다음에 여기서 영업소득세가 또는 세후가 맞는지를 살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영업소득세 계산하란 얘기예요. 그 영업소득세는 우리가 순이감 얘기했었죠. 순영업소득이 2억이었잖아요. 예. 근데 이자가 얼마냐면요. 거기 보면 융자 이자 2천 줬잖아요. 2천 빼고요. 감가상각비가 얼마? 1000이죠. 그러면 2억에서 3천을 빼면은 1억 7천 나오죠. 근데 영업소득세율이 몇 프로예요? 요거 계산하면은 5,100만 원 나온다고요. 그러면 예, 5,100인데 4번에 영업소득세가 5,000 그러니까 틀렸을 거 아니에요. 그 생각해 보세요. 이거 이렇게 대입해 갖고 여기까지 끌고 내려오는데 시간 걸리죠. 예, 그래서 이렇게 구하는 거구나라는 정도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네. 대신에 이제 뒤로 넘어가셔가지고요. 네, 나머지는 하나 또 연습해 보시면 되겠고 10번에 가시면 예, 저희가 이거 할인기법 알려드린 거 기억하시나요? 할인기법. 할인기법. 몇 가지 있다? 모르면 몇 가지? 모르면 몇 가지? 모르면 네 가지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네 가지 있어요. 네 가지. 기억하나요? 수용가법, 수익성지수법, 내부순율법, 현가회수기관법. 그리고 여름철에는 우리가 회 조심해야 된다고 그랬죠. 회 들어가면 비할인기법. 이렇게 요령 알려드린 거 기억하세요? 거기 10번 문제 보시면 자, 다음 중 부동산 투자 타당성 분석 기법 중에서 할인 기법이 아닌 거 물어봤죠. 그럼 거기 회 들어가네 둘 찾으면 돼요. 그죠? 순연가, 내부 수익률, 수익성 지수법은 할인 기법이잖아요. 예. 근데 이 표현을 할인을 하느냐 못하느냐 여부 있죠. 예, 이거를 꾸준하게 물어봐요. 이거를 예, 그거를 여러분들이 요 뒤에 나오는 이 투자 타당성 분석 기법 있죠. 예, 여기서 여러분들이 정리할 수 있으시면 돼요. 여기서의 계산적인 관계를 너무 집착하시기보다는 계산 문제는 우리가 앞에서 다뤄봤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론에 대한 거를 조금 더 중시해서 어떤 걸 포인트로 해서 정리하는 게 필요하냐 그렇게 찾아주시면 되죠. 예, 뭐 잠깐 쉬었다 하시죠. 네.